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돈 뒷다리살 레시피. 밥상우의 가성비 끝판왕. 한돈 뒷다리살 숟가락 환자 라면. 지금 대공개. 자, 아까 해드린 대로 뒷다리 부위 남은 거 가지고 라면 끓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뒷다리 이거 안 보신 분은 다시 보기 앞으로 와서 보시든지 김치찌개 편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안 보셨으면 이거 그냥 돼지고기 갈아놓은 게 아니라 뒷다리 비선호도 부위입니다. 돼지고기 뒷다리 부위를 갈아달라고 그래서 다시 하려니까 힘드네. 예, 앞에 가서 다시 보고 오세요. 귀찮으시면 그냥 설명할게요. 예, 갈아온 부위를 갈아달라고 할 때 지방을 같이 섞어서 갈아주는데 대략 고기에 20%에서 50%를 더해서 갈아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맛소금하고 후춧가루 넣고 주물러서 반죽, 그 너무 치댈 필요 없어요. 그 남은 거 갖고 라면 끓이는 거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 물, 라면하고 양을 똑같이 잡으시고, 자, 물 끓기 전에 라면 끓일 때 다 아시죠? 예, 건더기 스프하고 스프부터 넣는 거. 어떤 라면이든 다 상관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여기에 권해드리는 거는 좀 매콤한 라면들 쓰세요. 자, 건더기 스프도 넣어주고. 이때 필요한 거는 김치찌개는 끓어오를 때 넣는데 이거는 끓어오르기 전에 해도 됩니다. 자, 1편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숟가락으로 완자 만들어, 숟가락 완자예요. 숟가락 완자. 숟가락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물 끓어오르기 전에부터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양보다 질? 질보다 양. 아, 질보다 양을 원하시는 분은 좀 얇게 완자를 만들어서 여러 개 만드시면 돼요. 그것도 요령이죠, 이렇게. 완자를 얇게 이렇게 만들면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별걸 다 가르쳐주네. 자, 이렇게 밀어넣으면 돼요. 5개 만들 수 있는 거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요즘 비선호도 부위는 굉장히 저렴해서 비선호도 부위 갈아서 이렇게 라면에 넣으셔도 많이 안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끓으면서 벌써 익었어요, 완자는. 잘 끓고 있죠? 자, 끓고 있으면 라면 끓이는 방법 똑같습니다.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놓고 끓이다가 면이 서로 분리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1분만 끓이면 돼요. 근데 시간을 재기 귀찮으면 대충 끓이면 돼요. 그리고 얼큰한 걸 원하시면 이때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안 넣어도 되지만 매운 걸 원하시면 고춧가루를 조금. 삼겹살이나 목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고기하고 지방하고 섞여있는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뒷다리살이나 비선호도 부위는 살코기만 뭉쳐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머리 좋게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지방하고 같이 갈아버리면 적절하게 섞이겠죠? 그걸 우리가 가른 고기를 쓰면 돼요. 다음엔 이걸 더 먹어봐야겠구나. 그래도 삼겹살은 좀 먹긴 해야죠. 우리 한돈 삼겹살도 먹고 목살도 먹고. 하지만 당분간은 한돈 뒷다리살을 많이 먹는 거로. 자, 이렇게 해서 면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지금부터 1분. 먼저 아주 요령 알려드렸죠? 면부터 살짝 건져주세요. 면을 착 보면 살짝 덜 익은 상태예요. 살짝 꼬들꼬들한 정도를 지나쳐서 덜 익었나 했던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라면에 달걀이 빠지면 안 되죠. 달걀을 살짝 풀어서 끓고 있는 국물에 살짝 부어주시고 바로 썰어놓은 파를 송송송송송송 싹 불을 바로 꺼주시고 그대로 라면 위에다가 완자 보세요, 완자. 완자가 살아있지요? 이런 라면 보셨어요? 한돈 뒷다리로 이걸 만들 수 있습니다. 한돈 뒷다리로 요 라면을. 보세요. 완자가 살아있지요? 아우. 이거 먹어봐야 하는데. 돼지고기의 육즙이 국물에 쫙 우러나가지고 국물이 진짜 깊어져요. 지금 마트 가지 마시고 이거 다 보고 가세요. 정점은 좀 이따 가시고
여태까지 끓였던 라면에 내가 이렇게 라면 잘 끓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면을 입에 물고 완자 사랑스럽죠? 숟가락 완자 먹다 보면 완자가 아까워서 그 다음부터는 완자를 잘라 먹게 돼요. 이렇게 진짜로 드셔보세요. 잘라 먹게 되지. 하긴 완자를 많이 넣으면 되는데 완자를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 양이 안 맞아요. 이만큼만 쓰세요. 우리 돼지 한돈 뒷다리살 잘 이용하면 라면도 요리가 됩니다. 밥상의 국가대표 우리 돼지 한돈.